나중에는 여기 오락하실 때 가실 때 책임자들 진짜 기뻐했어요. 아 좋다. 나한테 좋아. 좋은 자리라는 한데 기쁘게 살수 있겠다. 그랬어요. 어린 시절 라디오를 통해 전쟁을 겪은 어려운 나라 한국에 대해 들은 후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유신부는 운명처럼 한국에 파견돼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시사 끝나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시사는 하루제 듣고 아, 식사하는 거 이렇게 굴러보러 가시는 거예요? 매일 시사 끝나면 하세요? 좋게 정리해가지고 엄마야 많이 줬어요? 맛있게? 날고게 안 걸려져 사제복을 입어 근엄할 것 같지만 사실 유신부는 장남도 곧잘 친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늘 따뜻하게 표현해주는 신부님. 유입의 신부가 반평생을 지내온 이곳 성심원은 1959년 카톨릭 프란치스코 수도의 작은 형제회가 설립한 한센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다. 대원이 어디 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제 국내의 한센병 치료율은 100%.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완치된 한센 병력자들로 그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들, 그리고 천연 같았던 병의 흔적들을 안고 있는 고령자들이다. 유입반 오셨어요? 보급반이에요, 이거. 병의 후유증으로 눈과 귀가 어두운 환자들이 많아 유신부는 아기같이 부비고 쓰다듬어주며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 유신부님은 우리 한센인들의 아버지시죠. 젊은 시절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분들이 바로 한센인들이고 이들을 만나면서부터 당신은 이분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를 직접 다 집전해 주시고 그래서 신부님이 장례를 해주신 분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한센인들은 모두 신부님을 보면서 세상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지만 성심원 사람들을 살피고 나면 9시가 훌쩍 넘어야 자신의 아침 식사를 챙길 수 있다. 신부님의 아침 식사는 더없이 소박하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넣은 식빵 한 조각. 삶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닮아있다. 이곳에서 사는 동안 그는 한센인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겪었다. 마을에 있을 때 그 옛날 마을에 시끄럽고 사람 많고 애기들 있고 돼지 있고 뭐 있고 시끄럽고 지금은 너희 되어가지고 아무 소리 없어요. 낮에 나가면은 낮에 밖에서 그래서 그 분위기 짱이야. 마을 분위기 시골 분위기. 어느덧 35년. 이제는 고국인 스페인보다 더 익숙해진 제2의 고향이다. 한때 500여 명이 넘는 한센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곳에는 이제 120여 명의 한센인과 중증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 완치된 사람들로 평균 연령 76세의 한센인 마지막 세대다. 말이 이 얘기를 못하는 기라 하면 가서가 어디 가든지 그 뜻하니 말을 못하는 기라 부모가야 된다 이시니까 그 말하면 가서 이거는 뭐 나 혼자 자식이다 막피 찍어놓은 거는 그거 막 왕따 다 왕따 당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되겠다 해서 그 뭐 남을 뭐 못하게 하고 남을 뭐 빈번치고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항상 빼래서 이게 드는 기지. 애기들 학교 애기들 밥 먹는 시간에 자기 땀통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찝혔다고요. 이거는 결혼 엄마서 만들었던 밥이라
승혜도 그 간호. 그거는 애들 스스로 했던 말이 아니고, 했던 해명 아니고, 부모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승혜들, 엄마들 이런 뜻으로 있다 하고, 이거는 2년, 4년 전부터 아니고, 1년, 4년, 5년부터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지금까지 못 했는가? 마음 아프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런 생각 났어요. 한센병 환자라는 건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외로운 낙인이었다. 송심은 박두리. 40년 전에는 찻길이 울퉁불퉁 덜컹덜컹 진주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리를 늘 쑤신다. 내가 사는 곳, 성심은 내립니다.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내가 사는, 아니 우리가 모여 사는 이곳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슴이 방망이질을 한다. 이제 내려야 하는데 어디쯤이 좋을까? 성심원이 보이지 않은 곳까지 가서 말할까? 아니 더 멀찍이 보이지 않는 마을에 세울까? 용기를 내어 모기소리로 아저씨 내리는데 차 안에 사람들이 나를 본다. 뒤통수는 불을 떼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차에서 튕기듯이 내려 배 타고 들어오던 정말 서글펐던 시절이었구나. 조선이었죠? 예? 30여 년간 성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종진 씨는 유신부에게는 친구 같은 사람이기도 하다. 혼자 할매 가. 나 여기야. 예. 요즘 종진 씨도 손에 생긴 염증으로 고생하는 중인데. 이게 뭔데 이거? 진짜 강아지 같아. 군대 갔어요. 아니 안 죽었어. 예. 성심원에 오게 된 종진 씨는 당시 18살의 소년이었는데 일찍 부모님을 잃은 종진 씨는 유신부를 아버지처럼 유난히 따랐다. 그때는 말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놀고 한때 자라고 오고 아빠처럼 이렇게 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30년이 넘게 흘렀어도 신부님 앞에서는 여전히 18살 소년 같은 종진 씨. 아이고 착하다 우리 분도야. 보자. 아 지금 한센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종진 씨의 손은 요즘 심한 염증으로 온전할 새가 없다. 게다가 소독과 약 바르는 게 싫어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 치료는 더욱 더뎌지기만 한다. 안쓰러운 마음을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에선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는 사회적 질병 때문에 한센병을 앓아 그 흔적이 남아있는 한센병 후유 장애인들은 치료 후에도 가족이나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유신부는 그런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었다. 너는 땡들어도 나한테 땡겨 들었거든요. 사람한테 대척받고 내 가족들하고도 못 살고 떨어져서 유신부님 나만 좋지 성심은 없어요. 인간의 대우를 못 받고 살고 그랬는데 그늘에 내 성부님이요 찾아오지고 하나 36년 40년 세월을 그냥 보내는데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성심원에서 사는 동안 유입의 신부가 떠나보낸 이들은 531명.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를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곁을 지키느라 부모님의 임종도 보지 못했다. 많이 아프실 때 이제 유학할 때 연락받았어요. 전화 동생한테 어머니 상태 좋지 않다 하고 조금 또 나빠지고
또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어디 있었어요 같이 왔는데 일주일 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내가 나가는 거 어떤 때는 아, 이 사람 때문에 시간 없다 뭐 신경 쓰면서 불편하게 자금 마음속에 다른 생각 속에 다른 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한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일 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편하게 시간을 있게 하루가 돼 임종까지도 지켜주고 싶다. 이곳에 온 지 3년째인 뇌병변 장애 환자 연욱이 역시 유신부가 자식같이 챙기는 아이다. 그럼 바로 급해요. 아, 좀 기다리세요. 잠자리에 소변도 도와주고 그게 맞지. 저녁 식사 시간이 이르다 보니 연옥이는 신부님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면 종종 배고프다며 어리광을 피우곤 한다. 기다리라 해? 응. 이제 내전만 없죠 지금. 있어. 소피아세. 저기 아 소피아가 있지. 아니 아니 거기 아니고 아까 내가 여기 너 맡길 줬어 여기 있다. 뭐? 연옥이 봐봐 먹으면 아침에 갈게 이 시간 때는 연옥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어 자기 전에 가서 먹었을 거예요 동기도 그렇지 어 신부님 너무 연옥을 사랑해서 큰일이야 아 그렇지 왜 너무 났... 그쪽으로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아까 먹다가 맡겨준 거 여기 가져왔어 지금 매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아, 좋아. 다 먹으면 어떡해? 배가 너무 부르죠, 이거. 계속 또 매일까지 아주 정부족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가면은, 오늘 안 갔으면은 내일 아침에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누구보다 먼저 시작했던 유신부의 하루는 이렇게 환우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간에 끝난다. 다음 날. 오늘은 성심원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바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이다. 저희 성심원 가족들이 마련한 작은 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만 이곳에 올해로 사회째를 맞는 성심인의 축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다. 한신인들이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더욱더 일반인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전혀 편견이나 이러한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좀 힘든 나날을 겪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그러한 한과 어려움을 시와 그림에 실어서 이렇게 골골 날라보내고 앞으로 더욱더 서로 행복된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 걸 두려워했고 이곳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길을 내고 마음을 열어 소통을 꿈꾼다. 축제를 지켜보는 유입의 신부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울고 웃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마음에 있는 상처, 솔직히가 더 어려워요, 어떤 때는. 이거 지켜가면서 뭐 할 수 있죠. 2년, 3년, 5년, 그렇지만. 이거는 마음에 있는 상처는 50년부터 40년부터 있으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런 상처, 이런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으로 친구로서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혼하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어쨌든 자비롭게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주 도와주고 근데 더 풍부하게